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자동차 하면 뭐가 떠올라? 많은 것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자동차의 왕 하면 헨리 포드지. 다들 헨리 포드 알지? 오늘은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에 대해 이야기할까 해. 갑자기 왜 원자재 이야기에서 헨리 포드를 이야기하냐고? 바로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자재가 있어. 자동차의 왕으로 불린 헨리 포드는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창업자야.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대. 바나듐 없이는 자동차도 없다. 오늘은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자재 바나듐에 대해 알려줄게. 바나듐의 화학기호는 V. 원자번호 23번이야. 바나듐은 스칸디나비아의 미의 여신 바나디스에서 유래됐대.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드러운 은회색이지만 전이금속일 때는 산화 상태에 따라 화려한 아름다운 색을 자랑한대. 잠깐! 참고로 전이금속이란 주기율표 D구역의 원소들로 전기를 잘 전도하는 특성이 있어. 여기서 퀴즈! 바나듐으로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는 해양생물은? 정답은 멍게, 가재야. 아름다운 빛깔을 띠는 것이 바나듐 화합물 때문인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독버섯의 화려한 색깔도 바나듐 때문이래. 포드가 1908년 자동차의 대중화를 선도한 포드 모델 T를 선보이는데 이때 바나듐을 산업 용도로 처음 사용한 거래. 바나듐의 가장 큰 특징은 강철에 소량만 넣어도 강철의 강도를 끌어올리고 높은 온도에도 잘 견딜 수 있다는 점이야. 바나듐이 소량 첨가된 강철을 바나듐강이라고 하는데 바나듐강이 바로 각종 자동차 부품, 고속 공구 등에 널리 사용되는 원자재인 거야. 바나듐강은 외부 충격에 강하고 기존 강철에 비해 가벼워서 헨리 포드는 이 바나듐강을 활용해 기존 자동차보다 강철 사용량을 줄이고 자동차 비용도 낮출 수 있었대. 가벼우면서도 강한 신소재 바나듐강이 자동차 산업의 날개가 된 거야. 바나듐 덕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다는 거지. 바나듐은 우리 생활에서 합금제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대. 그럼 퀴즈 하나 낼까? 바나듐은 자동차 부품 이외에 어디에 사용될까? 궁금하니까 내가 말해줄게. 자동차 부품 이외에도 미사일, 항공기 동체, 엔진, 고속 절삭 공구, 수술용 칼 등에 쓰인대. 특히 안전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배터리 원료로도 사용된다는군. 그럼 이쯤 되면 떠오르지 않아? 친환경차. 맞아. 전기차. 바나듐이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는데 최근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나듐 산화물을 리튬전지 양극재로 사용했더니 전기차 주행거리가 1.5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대. 또 화재 위험이 없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등 친재생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가는 원자재가 바로 바나듐이야. 그럼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원자재를 우리가 그냥 둘 수 없잖아?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아? 그래, 기억하고 있지? 조달청 원자재 비축제도.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들을 미리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제도.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처음 산업 용도로 사용하고 이제는 산업 곳곳에서 사용하는 바나듐. 산업에도 친환경 전기차에도 꼭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끄는 바나듐을 기억해줘.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